진압 시작. 야, 또 한 번 진압했다. 야, 이거 또 언제 다치우지? 뭐야, 또 폭동이야? 난리 났네? 밖에서 대기 중인 아들 투입! 야, 오늘 물갈이 제대로 하는구나. 교도관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. 정신 나간 아들이 아직도 있네. 투입! 와, 감옥기가 69개? 이것도 뭐야? 아까 야가 말했던 대규모 폭동 이거였나? 엄청 죽어나가네? 모조리 가다! 수색이 진행이 안 돼. 와, 교도관이 하나밖에 없네. 150명 죽었어. 일단은 그럼 시체는 좀 지울게요. 시체는 지웠고. 와. 야, 참. 얘 뭐 아직도 이러고 있나? 돈 들어왔네요. 돈으로 여기 전선 연결하고 나머지 돈으로 전부 다 교도관 사야겠네. 교도관이 한 명이야. 와, 참 웃기지도 않다. 오자마자 모든 교도관이 출동해야지 지금 뭐냐, 사후 처리가 돼. 숫자는 엄청 줄었네. 와, 그냥 엄청나네. 기다려 봅시다. 좋은 일 있지 않겠어? 정 안 되면은 운동장에 또 다시 다 가다야지. 또 운동장 하나 만들어서 폭동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강력한 힘으로 누르면 돼. 그런 폭동이 안 일어나요. 일어날 수가 없지.
강력한 힘으로 묶어버리면은 절대 폭동이 안 일어납니다. 못 일어나. 캬, 총 나온다 총. 와. 자들 욕구요? 그런건 마사주는게 아니야. 어디서 건방지게 죄수 따위가. 그건 일단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. 절대로 죄수한테 잘해줄 생각이 없으니. 선생이 없다고? 아까 죽었나? 허허. 더 강력한 힘으로 눌러주마. 현장 감독이 죽었군데. 공화국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.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절대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. 현재 혁 석방된 아들이 없나? 최고네. 석방된 아들이 없대. 크, 훌륭합니다. 아마 석방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없는 것 같아. 뭔 죄수들이 더 세? 재범 가능성 22%. 감소한 강한 체벌. 재교육. 가족이 도움이 필요하다고? 그냥 두들겨 패면은 재범 확률이 내려가지 않을까? 무식하게. 무식하게 패자고. 여긴 교도소니까.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정상인이 되겠지. 작업할 게 없네. 이건 뭔 알바지? 위험함? 이건 뭐야? 청소연구실 우편함. 빨리 일시킵시다. 야 무슨 전부 다 감옥이야. 오늘 149명 죽었다네. 여러분 149명 죽었답니다.
엄청 죽었네. 그냥 야들 영면에 들게 만들어볼까? 니들 평생 자라 그냥. 자면 다른 집 못할 거 아니야. 야 잠자는 숲속에 그냥 죄수가 되라 그냥. 동명상태에 들어갑니다. 4시간 5분 26초째 이 게임을 하고 있어? 와 뒤져! 영면시켜버려 그냥. 야 가만히 있어도 엄청나게 뭔가 들고 나가네. 진짜 무슨 영면 캡슐. 금속탕지기 계속 뭐가 걸리네. 계속 이 아들이 뭔가 들고 가요. 뭔가 야는 뭐야. 뭔 얼굴이 초록색이야. 뭔 놈의 얼굴이 초록색이요? 독방 24시간? 독방이에요? 아 이거 전부 독방이야. 오늘 자유시간 좀 어떻게 되냐고. 어떻게 되겠어요? 안 그래도 아들이 미쳐 날뛰는데. 그냥 순면에 영면을 들어 그냥. 야 영면 들이가 좀 조용하네. 오 싸운다. 선생님과 보안 책임자가 막 싸우고 계시는데? 뭐야 이거? 기초 강의 중 아무도 없어. 월급 루팡이요? 가석방 처분해. 이거는 자는 것만 생각해 그냥. 애들을 재워. 영면에 들게 재워버려 그냥. 자니깐 씨 일을 안 치네. 너 DJ지 뭐. 됐네. 아 식당도 멈추고 잠만 재우겠습니다. 아 덤비면 무조건 제압. 또 폭동이야? 와 또 루피가 떴다.
야, 보안실까지 들어왔어? 야, 이거는 좀 아닌데? 야, 보안실이 뚫릴 정도라고요? 아니, 뭔 놈의 보안실이 막 뚫려? 11명 폭동 아직도 위치 못 잡아냈나?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아. 저 빨리 수리해야 되는데. 어, 진압됐네요. 또 총수색. 이 총수색은 할 때마다 뭐가 나오네. 도대체 경찰봉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나옵니다. 할 때마다. 병원. 야, 교도소 이제 그 뭐냐 테러리스트만 쳐들어오면 끝인가? 완벽하네. 아니다, 전력 나가면 끝나겠구나. 어, 전력이 나가버리면 진짜 볼만하겠는데? 자, 저장을 하고. 네!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봅시다.